통증 유발점, 트리거 포인트가 뭔가요? 트리거 포인트입니다. 근육은 수축과 이완, 즉 신전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은 두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정상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반면 어느 한 부위가 다양한 기전에 의하여 주변의 근육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좀 두꺼워지는 상태, 그래서 통증과 증상을 유발하는 상태를 트리거 포인트 신드롬이라 불립니다. 주로 어느 근육들에서 많이 발생하나요? 예를 들자면 이두박근을 들 수 있습니다. 이두박근과 삼두근은 서로 굴곡과 신전을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근육의 중간 부위 정도에 트리거 포인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긴 근육, 넓은 근육, 납작한 근육, 이런 모양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태의 또 다른 부위의 트리거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이 결리고 아파요. 능형근이나 승모근에도 발생하나요? 능형근의 예를 들어보면 한 부위가 좀 납작한 부위에서 트리거 포인트가 4개 정도 각각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모근의 경우에는 어떤 내측에 목덜미의 안쪽에서 위에서 또는 약간 밑에까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트리거 포인트의 모습이고 승모근의 형태입니다. 어깨가 결리고 아플 때도 있는데 이것도 트리거 포인트와 관련 있을 수 있나요? 삼각근의 경우 약간 형태가 다른데 이는 삼각근의 원위부, 즉 팔의 중간 부위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또 움직임에 따라서 좀더 넓어지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복부 근육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데 어떤가요? 복부 근육, 즉 복직근의 경우에는 각각 근육에 따라서 트리거 포인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사실은 각각 근육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는 그 부위에서 쉽게 트리거 포인트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트리거 포인트는 어떻게 찾아 치료할 수 있나요? 트리거 포인트를 찾기 위하여 촉지를 하게 됩니다. 두 개의 손가락으로 양쪽의 경계선을 확인하고 확인되어 있는 그 부위를 두 손으로 눌러서 딱딱해져 있는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직각으로 그 부위에 니들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